카카오톡 리액스에 와 있습니다. 예쁜 데서 오늘은 피팅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 구매 욕심을 당기는 카톡 리액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온 이유는 별거 없고요. 일단 특별한 피팅을 하러 왔습니다. 네, 피팅이 뭐냐?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마이걸스바에서 다양한 헤드와 평소에 치고 싶었던 다양한 헤드와 무지 많은 샷들을 다양하게 오늘 해볼 생각입니다. 저의 가방입니다. 저는 원래 그냥 사무소 같은 데서 뭐 측정하는 거였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날이 된 거야. 밴드 포탈 하나, 둘, 셋, 버드 시스템 네 군데를 봐야 돼. 근데 여기 쓰이는 키포인트 다 안 맞아요. 어떤 건 미들 로우스테이어 써야 되는데 어떤 건 로우 하이스테이어 쓰면 돼요. 그리고 샷트 비싼 샷트가 나쁜 샷트 하나 차이가 나요. 뭡니까? 금지성?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샷들은 얘네들이 이 샷대 강도가 일정하게 나아요. 조금 저가 샷들은 그 사람한테 맞는 수 있는 샷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다 틀려요. 들쭉날쭉 하나요 그러면? 강도 전차가 그게 틀린 거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샤프트도 퓨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퓨링을 참 애매한 게 최근에 요거 피팅할 거라고 여기 와서 했는데 네. 퓨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SST라고 하는 것들은 샤프트를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 지난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면 이거 가지고 돌려서 아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어 내잖아요. 이 상태 변화가 되는데 이걸 낮췄더라도요 헤드 편심 때 또 돌아요. 그렇지 헤드를 막상 끼면은 또 편심이.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헤드를 인지로 걸는 장비가 있어요 거기 그런 역할 속에. 그래서 헤드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퓨어링하게 되면 뭐야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단 간단하게 인사하게 지금 마이걸스바이가 지금 카카오 리액스 판교본사에 피팅샵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손꼽히는 문재호 마스터 피터님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 피팅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 이런 거를 좀 알아보러 왔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샤프트 모든 샤프트들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따라서 다르게 해서 그러면은 퓨링이 필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고 계시는데 더 궁금한 거 있다 하면은 한번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계속 설명. 네. 샤프트가 단순하게 SST에서 하는 방식은 샤프트가 걸린 상태에서 비행기가 뭔가 이렇게 걸려 측정하게 되면 거의 다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렇죠. 배운 정도 해야지 되고요. 이번에 학교들이 참 문제가 이게 만들어지는 시계가 스피드라 보니까. 아하. 그래서 스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 사람 스팅 스타일 잘 보고 만들어지고 필요한 거는 학교가 워낙 많이 좋겠죠. 많으면 똑같은 학교 강도에도 대부분 옷을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사봤으면 좋겠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샤프트에 똑같은 헤드 똑같은 다 만들어도 다를 수가 있고 틀릴 수 있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아시는 게 누가 터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 친구 우리의 마스터 스파이. 네, 예전에 그 타이거 우즈도 처음 나이키 갔을 때 드라이버가 다섯 개를 똑같이 맞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샤프트가 다르다는 거야. 아, 혹시 플래시 하세요? 플래시 안 해도? 여기서 보면은 각종 침 흘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이런 피팅샵 하나 있었으면 얼마 좋을까? 나 예예 앞으로 우리 또 많이 마이골 스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학원하고 저는 예전에 근무한데요. 체육학원에서 병원 가면 로봇 있는 거 아세요? 있죠. 아, 병원 가고 싶어요? 안 가봤죠. 거기 건너서 가서 테스트해야 돼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물어보신 분이 일반 커스텀에 끼워 나오는 프리미엄 샤프트와 애프터 마켓으로 나오는 샤프트는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나요? 커스텀에서 나오는 샤프트랑 그냥 팀 샤프트 맞죠? 그렇죠. 그렇죠. 뭐 킹이랑 페이커랑 아니면 힌들까지 다르잖아요. 네. 일단은 만들어 과정 자체가 틀리고요. 마인드트랑 사이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어떻게 말씀드릴까? 피팅에서 저는 플래진저 아시죠? 옛날에 플래진저라는 옷에서 양말도 나오고 스타킹도 나오고 옷도 나오는 것 같이 이름만 빌려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안 섞여요. 들었죠? 강110000분. 예, 말 그대로 라인이 다르네요, 진짜. 그래서 이름만 빌려서 만드는. 말만 바이 후지쿠라인데 실제 프리미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유니핏이라는 호재를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유니핏이랑 저희가 여러가지 쓸수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헤드와 모든 샤프트를 쓸수 있는 이 렌치도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헤드용 따로 있고 샤프트요. 네. 그렇죠. 이걸 보시면 지금 똑같은 샤프트 두개 있을거에요. 똑같은 샤프트를 헤드만 바꿨어요. 10.5도. 아까는 모델이 좀 틀린 거예요. 모델이 좀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은 10.5도인데, 화면의 색이랑 그런 게 틀려지게 되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데스크 카메라예요. 정면을 찍게 되면, 온몸 펴도 돼요. 깊이를 보는 데스크 카메라. 그 데스크 카메라, 사람 입자로 바꿔. 그래서 입자. 저것도 되게 좋아요. 신기하죠. 머리가 크게 나오는데. 오, 소리가 일단 커. 근데 스피니 전혀 없는데. 야, 이거 사기다. 240. 이거 마스터로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쉽게 해놨네. 여기 또 한 가지가 골프존은 일반 골프존으로 해놓으면 저렇게 240m 나왔고, 이제는 마스터 모드, 좀 더 깐깐하게, 그리고 여기 트랙맨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가 거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트랙맨 4랍니다. 운전 쳐보세요. 오, 잘 쳤는데? 루스핀에? 오, 그래도 멀리 나가네. 오, 미스터 스파이. 일단은 녹화되고 있는 거. 오, 괜찮. 쳐볼게요. 다시 한번 뭐 스위치 볼 때 해도 바꿔서 쳐볼게요. 역시 샤프트가 좋은 게 티가 나나요? 맞는 샤프트가 있구나. 요거 10분만 저희가 놓을게요. 화장실 놓을 수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아, 역시 갤러리가 많아질수록. 삑사리. 오,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이게 무슨 샤프트라고요? 가격 저렴? 한번 보세요. 잠깐만. 샤인이라고 해서 국산인가 이것도? 이 국산 샤프트가 있어요? 여기 벨트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국제 샤프트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 들어보네.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오 나도 이거 한번 쳐보겠어. L 어 잡아. 강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LL L2 뭐 어떻게 나와요? 일단 델타 인더스트리는 그 장타 탱크 샤프트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맞아요. 이거는 탱크보다는 타이밍이 훨씬 더 편하고 샤프트도 편해. 드로우. 롱 맨. 아, 다리가 딸리네요. 5m. 어, 괜찮네, 이거 봐. 네, 좋다. 피셔맨. 액션! 두 번째는 이렇게 왼쪽으로 좀 말린다는 거. 역시 힘들어가니까. 네. 예쁘다. 원래 손대로 한 번만 더 써보시고요. 헤드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스핀 괜찮은 것 같고요. 클럽 패스도 좋고요. 10도, 10.5도. 근데 비공인. 그래서 허리가 컸나 봐. 일단 참고로 또 지오텍은 라임 스포츠가 공식 업체로 저희 라임 스포츠 이제 네. 14도에 이거는 공인 아까 여기 서 있어요. 여기. 네. 아, 제가 아까 전에 저번에 고반 발이었나? 네. 14도짜리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저는 토어 프로들 중에 몇몇 맡기신 사람 있어. 어떤 사람이 써야 되냐면 섹스피 안 걸린 프로들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와, 틀리죠? 샤프트는 똑같은데 헤드가 바뀌니까 또 바뀌죠. 당사에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헤드에 무게중심이 키우게 되면 샤프트 강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헤드 쳐볼게요. 근데 나처럼 이 꼬박꼬박 뛰는 사람이 있는 와, 계속 뛰네? 네, 됐어요. 지금 이곳은 카카오 VX, 판교에 있는 카카오 VX에 있습니다. 이게 헤드로 볼게요. 이게 이렇게 헤드가 생겼으면 여기가 안쪽에 센터 스포츠를 할게요. 안쪽에 무거운 헤드 안쪽에 되게 나부시켜 놨어요. 이쪽 헤드를 이렇게 볼 때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안쪽에 나부시켜 되면 무게 중심이 땡겨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헤드도 무게 앞에도 무게 중심이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저도 한번 쳐볼게요. 아까 전에 꽤 잘 쳤대요. 안 쳐봤어요, 그거. 예. 아까 전에 꽤 잘 쳤거든. 네. 이분은 이걸 치면 꼭 빨아 가실 것 같네요. 왜? 이 친구는 또 이거 잘 나가네? 네, 투자하니까. 론치 가기 쉽고. 발표하고 백스핀이 5,000. 백스핀이 5,000? 네. 이거는 백스핀용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는 거냐면 소리 중에 많이 끄는 내려와서 기록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분한테는 손 돌렸어. 속도 내려고 편하게 쳐. 딱 클럽 패스가 나가는 걸 파란 거 실제 클럽이 나가는 거 이게 서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은 멀리 간다는 거래. 그렇죠. 똑바로 갔다. 백스핀은 괜찮았네. 그런데도 22도. 많이 끌고 내렸어요. 이렇게 줄이 파란 줄과 하얀 줄이 비슷해가지고 똑바로 갔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바로 달려오셨구나. 잘했어요.
우리 새로 오신 스파이님도 한번. 오,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첫 방송은 여기서 하고 바로 또 이제는 새로운 걸로 돌아오겠습니다.